최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도리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도리어 맞불을 놓았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식량난 역시 함께 찾아왔는데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이 집중적인 에너지 대란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긴 줄을 늘어서야 간신히 주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경인데요.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니 당연히 다른 물가들도 함께 치솟으며 고통을 더하고 있어 유럽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이 심해지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파업도 잦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마저도 1시간 먼저 소등을 결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계는 도리어 호재가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버리면서 에너지 대란에 정면으로 부딪힌 유럽인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수입하고자 한 것인데요. 미국산의 천연가스의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가스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조선 기업들에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에너지의 소모는 점차 늘어나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가스관 재가동은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폭발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저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미국산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발 액화 천연가스 수급 대란이 일자 바다 위의 LNG 터미널이라고도 불리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 제기와 설비, 즉 FSRU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LNG를 저장하고 제기화하는 설비인데요. 천연가스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액체화시켜서 이동한 뒤 다시 기화하여 사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서 해상 이동이 가능하며 배관을 연결하면 기화된 가스를 육지에 있는 설비로 직접 바로 공급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FSRU는 전 세계 LNG 수입 수출 물량의 12% 개량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FSRU 설비의 가격은 한 척당 3억에서 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 척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육지에 LNG 터미널을 짓는 것보다는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적고 건조 기간도 짧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미국의 LNG 공급업체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와 4,757억 원 규모의 LNG FSRU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인 한국 조선해양, 대우 조선해양, 삼성 중공업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수주 호황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3년치 이상에 이르는 일감을 확보하였는데요. 이러한 조선 3사의 핵심 일감인 14만 입방미터 이상 대형 LNG 운반선의 세계 발주 척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1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8척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발주된 것이 111척인데 한국의 조선 3사가 수주한 것이 이 중 83척으로 거의 74.7%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가히 압도적인 점유율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건조 가격도 최고조에 올라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과 가스 악재가 한국 조선업에는 도리어 대단한 호재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원래 러시아발 가스 위기가 생기기 전까지 한국 조선업에서 만들어내는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은 육상 LNG 터미널을 확보하기 힘든 동남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며 천연가스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며 한국조선 3사의 주요 고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러시아발 천연가스로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해왔는데 유럽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약 40%에 달한다고 알려질 정도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스웨덴에서는 70%, 독일에서는 49%, 이탈리아에서는 46%,
26%, 프랑스에서는 24% 이상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유럽에서 LNG 수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습니다. 화물을 운반할 선박은 계속 늘어났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수요는 위축되고 공급은 과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내 1위이자 글로벌 7위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는데요. 조선업은 계속해서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끈질기게 사업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는 영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나 FS 어류같이 값비싼 운반 설비를 대체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육상의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천연가스관을 직통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운반을 할 필요가 점차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3사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FS 어류와 LNG 운반선 등에 대한 경쟁력을 지켜나갔는데요.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LNG 관련 선박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2021년에는 세계 FS 어류 35척 가운데 33척을 건조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수주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해양 플랜트 분야가 효자 산업으로 반전되고 있는 것인데요.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던 해양 플랜트 기술에 그간 꾸준히 투자해왔던 국내의 조선 기업들은 이러한 호황이 찾아오자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걸음을 제게 놀리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중 삼성중공업은 올해 해양설계 조달 시공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에키노르와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3기를 수주했는데요. 올해 88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에키노르와의 협약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을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결정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LNG 관련 기술과 FS 어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호황을 맞은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LNG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조선해양 관계자 역시 LNG와 FS 어류 관련 수주 문의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조선업계의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만은 완전히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전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움켜잡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리 해양 플랜트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관련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유가 기조로 인해 해양 플랜트가 이제 조선 사업의 효자 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국의 조선 해양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발전시켜 팽창하는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독보적 강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